텐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Hello, Tenstory friends. It's so good to see you. 자, 오늘도 보미 선생님이랑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을 건데요. Today's title is Run, Run. 뛰어, 뛰어. 오,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자, Run, Run. 뛰어, 뛰어. 어? 이 캐릭터들 좀 보세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과연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뛰라는 거죠? 한번 알아볼까요? Let's go! Okay, let's read the first page. The three pigs ran away from the wolf. The three pigs ran away from the wolf. 자, 무슨 뜻일까요? The three pigs. 자, 세 마리의 돼지가. 아, 돼지 세 마리가 ran away. Ran away. 자, 도망쳤어요. 란 뜻이에요. Run away는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ran away는 도망쳤어요. 뭐로부터요? From the wolf. 늑대로부터요. 아, 그림을 보세요. The three pigs ran away from the wolf. 아, 우리가 아는 스토리 같은데요. 그쵸? 아기 돼지 세 마리인 것 같아요. 그쵸? 어, 근데 늑대가 막 쫓아오고 있으니까 아기 돼지 세 마리가 도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Run, pigs, run! 뛰어, 돼지들아, 뛰어! Run, pigs, run! The wolf wants to eat you. 자, 왜요? 왜 뛰라는 거죠? The wolf, 늑대, wants to 하고 싶어요. 뭘요? Eat you. 먹고 싶대요. 돼지들을 먹고 싶대요. 아, 그러면 늑대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빨리 run, pigs, run! 이런 뜻이구나. 와, 오케이. 빨리 뛰었으면 좋겠는데? Next, what character is this? 자, Jack ran away from the giant. 자, 이번에는 무슨 캐릭터일까요? Jack. Jack이라는 소년이에요. Jack ran away. 자, 아까 배웠죠? 도망쳤어요. 무엇으로부터요? From the giant. 자, giant는 그림을 보면 알겠죠? 아주 커다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거인이죠. 네, 잭은 거인으로부터 도망쳤어요. Oh no, right? Look at that. He's holding a goose. 거위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인이 아주 화난 것 같아요. 화나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Run, Jack, run! 그림을 보니까 거인이 막 뛰고 있어요. 막 따라잡으려고. 그래서 run, Jack, run! Why? 왜요? The giant wants to eat you. 자, 아까는 늑대가, the wolf wants to eat you. 늑대가 잡아먹고 싶대요. 근데 이번에는 the giant. Giant, 거인이 잡아먹을 거래요. 잭을요, 그쵸? 아, 그래서 뛰라고 그러는 거구나. 뛰어, 잭, 뛰어. 거인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해. 과연,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Okay, now, which character is this?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Red Riding Hood. Red Riding Hood ran away from the wolf. 자, Red Riding Hood. 빨간 망토 소녀는 ran away. 도망쳤어요. 누구로부터요? 늑대로부터요. 자, 이것도 아는 스토리죠? 작은 빨간 망토 소녀인데요. 자, 늑대가 막 괴롭히려고, 그쵸?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쵸? 할머니로 위장해서.
그랬던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빨간 망토 소녀가 막 뛰었어요. Run, Red, run! 이번에는 뛰어! Red는 빨간색이죠. 뛰어, 빨간색, 뛰어! 이런 뜻일까요? Run, Red, run! 아니죠. Red는 빨간 망토 소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 소녀야, 뛰어! 이런 뜻이에요. The wolf wants to eat you. 왜 뛰라는 거죠?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해. 늑대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빨리 뛰어. 늑대가, 보세요. 할머니 옷 입고 있죠? He's wearing grandma's clothes, right? 할머니 옷을 입고선 막 뛰어가고 있어요. 과연 빨간 망토 소녀가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Okay, now it's Cinderella. 들어본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Cinderella ran away from the prince. 자, 이번에는 신데렐라가 ran away, 도망쳤어요. 누구로부터요? From the prince. Prince는 왕자로부터요. 아, 왕자로부터 도망을 쳤대요. 어? 왜일까요? 그래서 Stop, Cinderella, stop! 이번에는 Run, Cinderella, run! 이렇게 뛰어, Cinderella, 뛰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반대로 얘기를 하네요. Stop! 멈춰! 신데렐라야, 멈춰! 헉, 왜 그럴까요? Let's read. The prince wants to kiss you. 자, 왕자는 너에게 wants to 하고 싶어요. 뭘요? Kiss you. 키스를 하고 싶대요. 키스 알죠? 자, 왕자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키스를 하기 원한대요. 그래서 Stop, Cinderella. 도망치지 마. 라는 뜻이네요. 자, 아주 재미있는 책이었는데요. 끝부분은 사랑스럽기도 했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배운 표현은 run, run, 뛰어, 뛰어 라는 표현을 영어로 배워봤는데요. 텐스토리 친구들도 빨리 뛰어야 할 상황에는 이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 maybe for example, 벌들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run, run! 친구들 우리 모두 다 run, friends, run! 친구들아, 뛰어! 그러면서 We ran away from the bees. 자, 우리는 벌들로부터 도망쳤어요. 이런 뜻이죠? We ran away from the bees. Bees는 벌들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Alright, until next time. Goodbye.